민속촌 같은 곳에 가보는 것도 괜찮다. 윈난성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2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윈난 민족촌은 소수민족들의 주거문화와 전통 생활양식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재현해놓은 곳이다. 전통 의상을 입은 소수민족들이 고유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이기도 한다. 곳곳에선 소수민족 전통 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운다. 그중 와족 여인들의 춤은 강렬하다. 광장에선 각종 민속놀이가 춘절 기분을 내게 한다. 묘족의 전통 무기 체험도 인기다. 행운을 기원하는 주머니 던지기도 빠질 수 없는 놀이다.